아 근데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야? 야, 한 딱 20분. 육지야 여기는. 아 그렇구나. 자 근육 삼형제가 가는 곳이 어디 섬인가요 오늘? 와 멋있다.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어머. 저런 데가 있어요? 와 서해 고군산 군도. 저도 얘기만 들었거든요. 예술이죠. 군산에 있는 고군산 군도라는 곳은 이 안에만 유인도가 16개가 있대요. 16개요? 무인도가 47개 와. 포함해서. 그런 작고 큰 섬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고군산 군도에. 천혜의 해산 관광공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섬들이 이뻐서 섬의 날 축제를 지정해서 열기도 한대요. 진짜 근데 멋있다. 섬의 날 축제를 할 만하다. 그 많은 아름다운 고군산군도 섬 중에 어떤 섬에 들어갈지 계속 지켜보시죠. 아니 섬 이름이 뭔데요? 닭섬. 섬 이름이 닭섬. 닭섬? 어? 아. 닭섬이라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럼 섬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뭔가 이상한데? 어우, 야, 깊게 들어가네. 불안하다. 가면 있겠지. 지금 박준현 선배님도 뒤돌아보고 막 지금 불안하시고 지금 관장님은 계속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묻는 게 그 봐줘서 걔는 진짜 힘들어. 근데 나 솔직히 해줄까? 잠깐만. 아, 설마 이렇게 작은 섬은 아닐 텐데. 에이, 저건 아니겠지. 아니, 서치를 다 했다면서. 서치는 했는데 성투기는 못 봤지. 야, 이거 우리 여기 가면 죽을 거 이거야? 미쳤어. 돌 섬이잖아. 돌이야. 아, 나 진짜. 저건 그냥 갯바위인데요. 아, 이거야? 아니겠지. 아,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니, 생각보다 크지는 않구나. 닭섬. 아, 쉽지 않은데. 뭔가 고생하러 가는 것 같네. 난가. 아니 이 정도면 이전에 안다행에서 나온 섬 중에 가장 협소하죠. 미니섬. 아니 이름 먹을 거 없는데 진짜. 너 잘 모르지 솔직히. 너는 뭐 얘도 모르나. 아, 나 처음 가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왜 데리고 오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언제 가고 싶다니까 여기를. 안 됐어? 내가? 야 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안 가. 난 가. 야 도착하기 전부터. 이런 데 오셨었어요? 아니야, 우린 산이었고 푸른 통보였어. 저 정도면 진짜 그냥 갯바위 수준이에요. 야, 이게 섬이 아닌데 여기서 뭘 잡으려는 거야? 뭘 잡으려는 거야, 여기서? 우리 여기서 내리는 거야? 진짜야? 예. 성훈이가 힐링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게 백사장이 쫙 푸른 바다에 몰리브도 먹고 딱 파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 오자마자 돌부터 보였어, 엄청 큰 돌. 무슨 채석장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와, 진짜 작다.